저 식벌은 남조 손에 가고 싶지 않으니. 근데 진짜로 어찌 온가니? 저는 지난 1년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믿을 만한 거방꾼도 있고 의신처와 교통편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네 정말 도강을 할 작정이니? 맞아, 우리 가까운 곳이나 한번 해보지비. 자, 입들 쫙 벌리셔. 자, 받겠습니다. 하나, 둘이. 제 신입원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을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시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과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뜻이 무엇인지 그럼 세계 보면서 잘 끝까지 봐주시고 남은 시간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꼭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든 주인공과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 베드로 목사님까지 해서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이요. 우리 역시 행사자님이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일단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각본 연출을 맡은 감독 김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서로 역할을 맡은 김인권입니다. 그래서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불쌍한 용서교구 사는 할머니 역을 한 최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정의연대 대표이고요. 이번에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정 베드로 목사입니다. 네, 오늘 영화를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일단 감독님께 먼저 영화 제작 의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저 마이크를 이쪽 좀 건네주시면. 네. 예, 저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북한의 체제 아래에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지하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탈북자분들을 포함한 인권단체들 그리고 새터미교회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영혼의 울림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고요. 영화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또 그 가운데 지하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과 슬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관객들을 통해서 좀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통한 어떤 거울 보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남한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고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에 어쨌든 그런 어떤 찌들어버린 양적으로만 팽창해버린 어떤 한국 교계의 안성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김인권 씨는 어떻게 출연하게 되시게 된 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막 오늘 이렇게 북한 인권이라던가 이런 취지를 좀 많이 가지신 분들 은퇴단체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부끄럽게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아마 이 영화를 보시는 일반 관객분들의 느낌하고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고 저도 이렇게까지 이걸 외면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랬다가
아, 도저히 잠이 안 오고 감독님을 만나봤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뭐 배급상 이런 문제라든가 메이저 영화랑은 다르게 앞서 어려운 길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어떤 감독님을 통한 그런 사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최선자 선생님 출연 계획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대본을 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제가 대본을 받아봤더니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어두운 곳, 이 세상에서 비치지 않는 곳에 어떤 빛으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연하면서도 제가 많이 도전받고요. 아, 우리 동족의 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우리 동족인데도 말만 뭐 지하교회가 있다더라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그 지하교회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견뎌나갈 때 내가 많이 다스려지는 걸 느꼈고요. 이것은 좋은 작품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 누구든지 의식이 정말 철이 좀 들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굉장히 간과하게 됐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세계 만방에 안 알려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들었더니 요즘 신문에 유엔에서도 지금 그 이북에 그 여러 가지 그 고별 정신을 가지고 말씀들 하시고 뭐 어떤 미국의 어떤 여자분은 그 이북의 그 인권을 위해서 하루 내내 출마를 한다고 모든 것들이 지금 이북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이 작품이 지금 이렇게 상영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작품 출연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배도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그 각자 오신 곳과 네네. 그 모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에 15년, 20년 이상 우리 북한 동포의 그 처참한 그 인권 현실을 그대로 보고 침묵하지 않고 활동해온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분들이 와 계시고요. 또 이 북한 인권 단체에서 또 활동하면서 탈북 동포들 구출하여서 구출을 또 해서 이제 장착에 있는 탈북민들도 와 계시고 또 이 신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그 북한을 위한 마음을 품고 자원해서 이 영화를 더 보고 싶고 빨리 좀 보고 싶어 했던 분들이 저희들이 SNS로 확산해서 그 관람객들을 모았는데 미처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들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북한인권 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또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등 약 68개에 관련된 단체분들 와 계시고요. 또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뭐 멀리 화곡동에서 오시고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최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는 지금 국제사회가 이미 다 알려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정말 그 반인도 범죄 그리고 저 전체주의 국가에 있는 저 범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는 공고안이 발표되었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전혀 북한 주민의 인권과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운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해서 북한 동포에 희망을 주자. 그래서 올바른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 모임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신이 보낸 사람 이 영화를 더욱더 확산하고 더욱더 보급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말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꼭 아직 못 보신 분들 또 교회의 성도님들 각 부서별로 좀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그 영화는 상업 논리로 인해서 이제 좌지우지됩니다. 표가 안 팔리면 당연히 극장 주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좋은 영화라고 해도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말 괜찮은 스코어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네, 30만 하고 있거든요. 30만 하고 있죠? 지금 50만 원 한다는 의미에서 5를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 500만일 수도 있고요. 네, 못 펼쳐가지고 프레시가 빵 터져야 되는데요. 네. 자, 다 같이 인사드리고 자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저희 힘이 보낸 사람,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